한국의 월간 자동차 수출액이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64.1% 증가한 65억 1,800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. 이는 전달의 최고 기록을 넘어선 수준입니다. 기업별로는 현대차와 기아의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1.6%, 49.1% 각각 늘었습니다. 한국 GM, KG모빌리티의 3월 수출 증가율도 각각 85.6%, 34.9%를 기록했습니다. 차량용 반도체 등 자동차 부품 공급망이 정상화되면서 월간 자동차 생산량도 6년 만에 40만 대를 다시 넘어섰고 내수 판매도 20%에 가까운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.